네, 첫 번째 장, 농도에 대한 이해입니다. 여러분, 농도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소홀하고 있었을까요? 저 또한 그렇고요. 우리가 막 물줄기를 세밀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할 때 농도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죠. 근데 이 농도에 대한 어떤 척도라는 것은 완전 과학적이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입증된 자료들이 있습니다. 이미 모든 게 확보가 돼 있어요.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우리 나름대로 너무 우리의 길만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 커피라는 거는 내가 마시고 내가 맛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 취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내 취향을 고려한 어떤 특색 있는 커피를 손님들에게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. 이걸 일장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. 농도에 대한 부분.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가장 직관적입니다. 누군가 커피를 마셨을 때 수율에 대한 건 잘 모르지만 농도에 대한 부분은 기가 막히게 느끼거든요. 그리고 너무 진하거나 너무 연하면 내 취향에 맞지 않다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농도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해요. 가장 중요한데도 가장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. 그게 바로 농도에 대한 얘기입니다. 한번 저희 카페에 오셔서 어떤 손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커핑포스트 커피는 너무 연하다. 이게 일반적인 추출 방식이 아니고 원래는 훨씬 더 진한 커피를 많이 사람들이 즐기는 편인데 왜 여긴 이렇게 연하게 않냐.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솔직히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.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기준점과 국제적인 기준에 좀 맞춰가면서 추출을 하려고 하고 그 TGS를 항상 조절을 하는데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분명 점드립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0g, 아니 40g 원두를 써서 70ml를 추출해서 희석하는 그런 방식의 추출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매장에 와서 자기가 직접 점드립을 해서 그걸 저한테 먹여보고 싶다는 분도 있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유독 와서 열성이에요. 막 먹여보고 싶고 제가 추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잘못됐다고 막 증명하고 싶어 하시거든요. 대체로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은 그렇지만 아저씨들이 되게 많았어요. 어르신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기가 어떤 분들에 배웠다는 방식을 저희한테 막 주입하려고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고 자기가 하는 걸 정답이라고 강요를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근데 이게 이미 국제적으로 연구한 게 있다는 것이죠. 오래전에. 불과 지금이 아니고 오래전에 있고 오히려 그분들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거든요.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. 얇게 조금만 추출을 하면은 액기스만 나오고 커피의 뒤에 잔맛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요. 추출 뒷부분에 잔맛이 나온다는 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잘 안 돼요. 바리스타 챔피언들이 내리는 많은 커피들이 추출이 그렇게 앞쪽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대회 영상만 봐도 3분까지, 테츠 카치아만 봐도 3분 이상의 추출을 합니다. 3분 이상의 추출을 하면서 더욱 좋은 단맛을 낸다고 표현을 하는데요. 사실 이거는 생도가 정말 좋아야 돼요. 생도가 좋아야 이런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제가 너무 화가 나 보였나요? 이 부분을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그 선입견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. 뒷부분을 추출하면 안 된다는 선입견. 그래서 액기스만 추출해서 희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사실 그거는 증명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어떤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. 물론 저도 그 커피가 맛있었던 적들이 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과학적으로 조금 더 입증된 추출은 그쪽이 아니라는 것이죠. 그리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점드립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농도를 너무 진하게 드세요. 진하게 해서 마시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인들이 왔을 때 너무 놀래거든요. 아니 이게 커피라고? 어떻게 이런 걸 먹을 수가 있지? 라고 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쪽이 에스프레소예요. 여러분 에스프레소 드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? 에스프레소 드시는 분들이 한 번씩 점드립 진하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 걸 봤었는데 사실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. 사람들은 이제 입맛과 어떤 감각기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진한 거는 자극적이고 못 먹게 됩니다. 저도 그렇게 맛이 그렇게 주는 곳들에 가서 마셔봤는데 저도 못 먹겠어요. 커피를 매일 엄청 많이 마시는 저조차도 그런 커피는 못 마시겠거든요. 자,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띄울 건데요. 농도에 대한 TDS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TDS는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또 나올 거고요. TDS는 Total Dissolved Solid, Total Dissolved Solid라고 해서 이제 물에 녹아있는 고형 성분의 양을 의미를 하죠. TDS 어렵죠. 괜히 말이. 근데 이걸 일단 아셔야 돼요. 이 용어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좀 더 쉽게 얘기해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면은 물이 있죠. 투명하고 깨끗한 물. 그리고 이쪽에는 커피가 있습니다. 조금 더 어두워졌죠. 새까매졌죠. 이 깨끗한 물에 뭔가가 녹았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. 그 색깔을 만들어내는 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형 성분이라는 거죠. 여러분 이 물에서 이런 커피가 되기 위해서 몇 퍼센트의 커피가 그 전체적인 커피를 이루고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전체 커피를 100%라고 했을 때 커피 한 잔을 100%라고 했을 때 커피라는 성분은 그거의 몇 프로를 이룰까요? 몇 퍼센트일까요? 제가 보기를 낼게요. 10, 25, 1%, 1.3% 몇 번일까요? 정답은 1.3%입니다. 그러니까 바리스타들은 0.1%를 조정하는 사람들이에요. 전체 이 커피에서 1%
잣대가 이 맛을 좌우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? 그리고 얼마나 세밀한 작업이에요. 0.1%만 달라져도 사람들은 인지를 해요, 그 다름을. 1.1%대와 1.3%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.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간과하고 딴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1.1%를 연하다고 생각하고요, 1.5%대가 가기 시작하면 진하다고 느낍니다. 그러니까 이 사이의 커피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커피예요. 그쪽으로 어쨌든 저희는 방향을 맞춰야겠죠.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우리 커피가 진하다고 하려면 1.4에서 1.5 사이가 가거나, 우리 커피가 좀 마일드하고 연하게 하고 싶으면 1.1에서 1.2 사이가 된다던가, 이런 쪽의 조율이 오히려 조금 맞는 맥락이죠. 왜냐하면 큰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, 이상적인 범위가 있으니까. 거기서 더 많은 진하기로 가는 거는 이 매니아 소수층에서도 더 소수층을 위하는 커피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여기 있는 어떤 요 사진에 있는 요런 것들이 TDS 측정 장비고요. TDS는 저희가 막 계산하거나 커피에서 당장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. 이런 장비를 써서 찾아야 됩니다. 장비를 써서 찾아야 되고, 그 대표적인 장비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. TDS 측정기. 이건 좀 비싸요.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, 평생 커피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하나 사셔도 좋습니다. 저는 이걸 사고 정말 큰 도움을 얻었거든요. 물론 커피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. 높은 농도의 커피를 추출하든 낮은 농도의 커피를 추출하든 정답은 없어요. 정답은 없지만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는 있다,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바로 요 차트입니다. 커피를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,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.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. 이 차트를 이해하는 게 이번 1장에서는 부족하고요, 전체적인 강의에서 요거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. TDS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, 전체 100%의 커피향 중에서 커피 고용성분이 몇 프로인가, 그게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거고요. 1.2%에서 보통 1.4% 정도가 됩니다. 이 차트를 보면은 이상적인 밸런스인 부분의 TDS, 이렇게 보시면은 Y축에 TDS가 있습니다. 그 적정 TDS가 몇이냐면요, 1.2에서 1.45라고 나와있긴 합니다. 그 정도 사이가 되면은 사람들이 마시기 적당하다는 것, 그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관능적으로만 이런 커피의 농도를 판단하다 보니까 내리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다른 기준치가 생겼어요. 근데 이런 차트를 좀 기준으로 해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내가 커피를 잘 몰라도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취향적이 갈 수 있을 만한 커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. 뭐 X축에 있는 수율이라는 걸 2장에서 할 건데, 얘의 다름보다는 Y축이 훨씬 영향을 많이 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하신다면 일단 TDS부터 맞추세요. 농도부터. 내가 내리는 커피가 어느 정도 농도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사람들은 농도만 잘 맞아도 커피를 편하게 마십니다. 그게 시작점이에요. 커피의 기본기 1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2장 기대해주세요.